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자,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종목들 한번 잘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지 하나씩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시장에서 좀 급등락하는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등락 새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입니다.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코리아나도 역시 15% 넘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해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화장품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SD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거래일째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오늘도 5%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팀장님,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한국 화장품 제조 쪽을 보고 있는데 네.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가 다음 달 8일부터 폐지가 되고 있고 입국한 다음 PCR 검사도 폐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군들 강세를 나타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이 눈에 띄게 상승세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한국 화장품 제조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ODM, OEM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콜마와 함께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초라든지 색조 화장품에서 1,600여 종을 생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에서 리오프닝 기조로 가게 된다면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화장품의 제작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를 좀 줄여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수출량에서 약 40% 수준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실적 증가세가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 국내 모멘텀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다음 달 빠르면 다음 달 그리고 늦으면 3월 달에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네.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마스크를 벗다 보면은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미용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게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주량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도 좀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적인 모습을 봤을 때 장 초반에 빠르게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는데 사실 뭐 장상 전략 같은 경우를 보게 돼서 약 8만 주 정도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는 좀 적은 수치라고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량이 200% 넘게 터져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다음 날에 갭을 띄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추격 매수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다른 종목군들, 좀 눌려있는 종목군들, 연우라든지 다른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을 좀 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일단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27,000원에서 28,250원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눌렸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시 중국의 리오프닝 이제 거의 다 열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 종목 한국 화장품 제조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고요. 이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연우라든지 다른 화장품 종목들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한 끼는 한국 화장품 제조였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수급이 또 많이 쏠리고 관심이 가는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새끼 바로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한화솔루션이 오늘 1.5% 넘게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4거래일째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도 가담하면서 함께 매도하면서 낙폭이 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기관 매수가 잘 붙고 있습니다. 4거래일째 기관들이 담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강보합권이고요.
반면에 한국전력은 기관이 13거래일째 매수하고 오늘 외국인도 함께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상승하지는 못하네요. 0.7% 가까이 하락합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수급에 관심이 쏠리는 종목들도 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팀장님? 네, 저는 포스코 홀딩스를 보고 있는데 일단 기존 철강 기업에서 2차 전지 밸류체인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내년부터 IRA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중에서 수혜를 받는 섹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2차 전지 섹터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중에서 포스코 그룹 쪽에서 관심이 가고 있는 게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에는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그리고 리튬이나 리켈 전반적으로 했을 때 광물이라든지 소재 관련해 가지고 밸류체인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봤을 때 2차전지 소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크게 특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리튬이라든지 관련했을 때도 시장 공급을 내년부터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적인 전망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수라든지 아르헨티나 관련해가지고 리튬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크게 부각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6년부터 생산 능력이 약 10만 톤 정도 될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튬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전기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광물이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좋은 흐름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광물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보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사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원자재 대란이 일어나게 됐을 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일단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수급이 가능하게 됐을 때 그 부분에서 마진율이라든지 이익적인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실적적인 측면 4분기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감소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눌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 테슬라에 대한 주가 하락분도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경기 침체로 인한 전기차라든지 자동차 관련했을 때 수요 둔화 움직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2차 전지 섹터가 약간 눌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를 계속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2차 전지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완성차 기업에서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계속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구조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서 특히 2차 전지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이 기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됐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관이라든지 투신이 약간은 팔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담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지속적인 팔로우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수급적인 이탈이 되었을 때 일단 투신이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단기적인 수익성을 좀 따지는 쪽이다 보니까 사실 수급적 이탈 나오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좀 기대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뭐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매수가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는 27,000원에서부터 28,250원 사이에서 27만원에서 28만 2,500원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26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를 한번 살펴보자. 최근에 어쨌든 기관이나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기업에만 국한됐던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쪽에 소재와 관련해서 계속 모멘텀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철강으로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2차 전지 소재 쪽에 수익도 낼 수 있다면 포스코홀딩스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내년에 한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수급 두끼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입니다.
자, 오늘 면세점 테마가 5%,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은 2%, 여행 테마는 3%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격리 조치 전면 해제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강한 테마는 역시 모두 중국 관련 테마입니다. 자, 마지막 테마 세 가지도 봤는데 역시 오늘 시장에서는 뭐 중국과 관련된 테마들이 전부 다 불을 뿜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팀장님은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좀 보세요? 일단 여행 테마를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모두 투어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사실상 여행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쵸. 일본 여행 가고 싶은데 사실상 표가 없어서 못 가는 수준이라고 할 수 네. 있겠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그쵸.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여행 섹터에 대한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일단 여행 섹터 같은 경우 를 보게 됐을 때 코로나 기간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받은 업종이다 보니까 실적이 어떻게 턴어라운드 되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LCC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적인 측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여행 섹터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모두 투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내년 하반기부터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서 일본 여행객들에 대한 수요 증가 움직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중국 리오프닝이 나오게 되면서 중국 네. 관광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일본 노선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내년 1분기까지는 코로나 전과 대비를 했을 때 약 87%까지 회복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 노선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모두 투어라든지 뭐 전반적인 여행 섹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아직까지 저점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6,800원에서부터 17,2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 관련 테마들, 중국 소비주라든지 여행이라든지 항공, 그리고 중국 관련 기업들까지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김시은 팀장은 그중에서도 여행 섹터에 역시 모두 투어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여행을 점점 더 많이 가게 될 것이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여행사들도 뭔가 실적적인 면에서 턴어라운드 본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전에 미리 기대감을 가지고 좀 주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목표가와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세 가지 종목들 한번 잘 선별을 해봤습니다. 김시은 팀장이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